이번 청류자는 신원은행 양산시 제2청사입니다. 다음은 북부 시장입니다. 맛있어 보인다, 그지? 엄청 맛있어 보인다. 고추, 고추 좀 넣고. 여기 시장 개업한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함경 수구레국밥. 얼큰하고 후수한. 홍룡폭포 앞에 오시면 먹어보세요. 어머, 잘 나온다. 조명이 잘 나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 어? 여기는 대성마을이고요. 대성마을 남쪽 입구에 큰 소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터가 있었는데 그곳을 숲 안이라 부르다가 모성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흥룡폭포를 알리는 환영비가 되었답니다. 아. 이 환영비는 2007년에 안쪽 마을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목적지 흥룡폭포로 출발! 우리 가는 거 흥룡폭포예요? 네. 흥룡폭포인 줄 알았어요. 검색하니까 안 돼. 자, 전통 마을이 있네요. 뜰안, 물안떨. 전통 테마 마을, 여기도 괜찮겠네요. 모더니즘 커피 나중에 마시러 가야 되겠다. 여기 괜찮겠네요. 대소, 또 수지와 계곡을 끼고 있으면 흥룡사, 흥룡폭포, 하은벌 등산로 가는 길에 있다. 여기서 한번 둘러봅시다. 사막이야, 사막. 사막에 인디안 마을 같아. 곤드레바 청국장. 정말. 카페 있네. 아니, 홍룡로. 이게 뭘까요? 자, 대성마을입니다. 양산 홍룡사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대성마을이고 우리는 대성마을이고 당산공원입니다. 난다. 한 바퀴 돌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자, 그러면 당산공원 당산돌기 체험을 향하여 출발. 출발. Let's go. 좀 참 이상한 처음 보는 신기한 당산이 있네요. 보통 당산은 밖으로 나와 있는데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 바퀴나 돌면 좋으니 한 바퀴 돌면 심신이 평안이 온다. 엄청 힘드네요. 24바퀴 돌기가 어렵겠다. 어머, 이 논에 뭐 신기해 난 거 봐봐라. 조선중 올라왔다. 신기하네요. 모내기 준비하고 있는 장면. 평화로운 동네네요.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반찬. 진입계단이에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나주 정씨 정덕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김해에서 낙동강을 건너 피난 와서
홍룡폭포 갯돌 밑에서 생활하다가 현재 대성마을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을 이름을 돌실이라 하였습니다. 대성마을은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는데 그 외에 담양선 시킴의 허시 등 세 개 시족이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씨들이 입주할 대성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마을 뒤쪽에 아들 낳는 소원을 들어주는 제일 강산 큰 바위가 있어 이것을 대석이라고 합니다. 500년 된 해나무 뿌리에서 물이 나오는 장수물이 있습니다. 천성산 기술의 신라 석탈의 왕손인 석씨 왕들 중 가장 마지막 왕인 흐레 왕의 무덤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겨울, 가을, 여름, 봄. 아, 이게 봄이네요. 천성산의 봄. 정선사의 봄 알아주. 도시 진짜 좋다. 그림. 나무를 이렇게 다. 전라도 못지 않은데요. 완전 신났다. 그림인데. 자, 물 마실 분. 대석 288. 288. 스위스다, 스위스. 스위스다, 스위스. 스위스 같은데. 자, 이쪽으로 보세요. 명당을 찾. 자, 여기 어디예요? 저는 대한민국 양산 성공면에 있는 홍룡폭포 계곡입니다. 야우! 이렇게 돌아가면은 온유암으로 해가지고 흑룡사를 하산할 수 있네. 김연아 흰색 캡처 좀 해주세요. 너무 이뻐요. 아, 스위스다.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릴롱입니다. 릴롱. 릴롱은 계속 응급 작용해야 돼. 반짝 올라가야 되네. 홍룡사의 창건 유래는 천성산 홍룡사는 신라 제30대 문무왕 13년 원효스님께서 낙수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습니다. 송고 성전에 의하면 원효스님께서 중국 당나라 태하사 승려들이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될 것을 예견하고 해동원녀 척판 구중이라고 현선 현판을 날려보내 그들을 구해준 인연으로 천명의 중국 성녀가
신라로 와서 원효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효스님께서는 청선상에서 89암자를 지어 대중을 수용하였고 1000명의 대중은 천성산 상봉 함벌에서 원효스님의 함경을 강설을 듣고 모두 득도했습니다. 당시 89암자에서 정기나고 있는 대중을 운집하기 위해 큰 북을 사용했는데 그 북을 매달아 두었던 집북제와 함경을 설법하는 함벌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폭포까지 가볼까요? 폭포 가려면 홍룡폭포. 천룡이 폭포 아래에 살다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청명한 날이면 오색이 산란한 무지개가 하늘로 솟는다고 합니다. 아, 옥을 뿜어내는 듯한 구슬이 튀어나올 듯 하다고 하네요. 옥을 품은 벼랑에 구슬. 앉아서 용을 바라보는 형상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낭경 관원 보살님이다. 중생들의 원을 이루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간음선지. 자, 가봅시다. 합창단이 있나 보네. 우리 엉덩아가 찍어내봐. 간음전.
자,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주렁주렁주렁하다 여기. 어? 여기 금도 막 끄떡끄떡. 이선님 봐라. 이게 옷상동이 이거 봐 이거. 찍었는데. 어? 찍었는데. 훨씬은 뭐지 이거. 자, 여기는 홍룡사 가는 찾길인데요. 차가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도를 인두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록이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초록도 예쁘답니다. 초록 구경하러 여기 홍룡사 한번 방문해 보시죠. 이제 구름이 껴서 햇빛도 안 나오고 걷기에 딱 좋네요. 그리고 순례길 아니고요. 예, 여기는 홍룡산 순례길. 우리 관음정사에 가서 부처님 뵙고 왔죠.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곳이 많아서 좋아요. 초록 예쁩니다. 저기 산 색깔 너무 이쁘죠. 초록 너무 이쁩니다.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저기서 천성산 길봉인데, 이거. 온영원까지 2.9km네요. 얼마 안 되네요. 도토리. 속. 내려올 땐 금방이다. 조수지가 보이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기 조수지 이름이 뭐였죠? 대석 조수지. 요 길도 예쁘네. 이게 호수란 저수지 배경. 대단한 생명이 있네. 중간중간에 그림이 있네, 이 동네 그림 벽화는. 이런 거는 처음 본다, 그죠? 이런 방법은, 그죠? 굉장히 수준이 있다, 그지? 타일, 안 지워지게. 다 마시는 데 맞나? 아, 카페니까. 이 꽃은 뭐지? 꽃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다. 저 대나무들 그림 같다. 색깔이. 이게 문제라니까, 저는 생활을.
직접 만드시는 그러게 숟가락도 이거 뜨개는 또 사모님 하셨나? 너무 예쁘다. 정겹다. 이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놔두면 이 그건 힘내 지금 내가 저 위에 있는다고 한 사람이다. 이 그거 그림 잘 그렸다. 폭포 공룡사 폭포 찍은 거 막 그리는 거 봐라. 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다니. 오래됐다고 말이야. 그 사고 이 집은 옛날 그대로 쓰던 사람 사나 안 사나. 이건 원형. 뭘 체험하는데 왜? 아까 그거 똑같네. 저 숲도 엄청 나무가 좋은데.